갔다 왔으면 발을 닦아야지. 응? 어딜 그냥 들어와. 응? 응? 와, 미혜 씨. 정말 대단하시네요. 보통 작가들은 생활력이 없다던데. 생활력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저절로 생긴답니다. 돈 준다는데 해야죠. 오, 유리창 청소도 하셨네요? 유리창 청소, 바닥 청소, 테이블 청소, 화장실 청소는 물론 테이크아웃 컵 발찌 넣었고 배달은 원두포대까지 들어갔습니다. 우와, 미희 씨. 칭찬하지 마세요. 왜냐? 칭찬받으면 제가 더 비참해질 것 같으니까요. 그럼 전 2층 청소하러 갑니다. 뭐야, 깨끗하고만. 결벽증이야, 뭐야? 어휴, 진짜. 하여봐. 책들만 쌓아놓고 제대로 보지도 않았을 거야. 품만 잠든 거지. 이게 왜 이렇게? 아씨, 그럼 그때 책에서 저런. 너 실실 웃고 있어? 어? 아, 형은 미애 씨 때문에. 미애 씨가 왜? 이 여자분 어디 갔냐? 2층에서 청소하고 있어. 너무 밝고 또 맑고 귀여운 사람 같아. 안 그래, 형? 밝고 맑고 귀여운 거 좋아하고 있네. 아, 형!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? 왜 이렇게 놀랍니까? 혹시 땡땡이 치고 있었어요? 아, 아니에요! 나 이거 정리하고 있었어요. 엄청난 수작이죠? 뭐가요? 스물은 겨울. 읽었어요? 글쎄요. 읽었나? 읽었던가? 안 읽었던가? 글쎄요.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똑같네. 저쪽도 강미애, 그쪽도 강미애. 뭐 강미애가 한글인 줄 아세요? 아니 우리 동네에도 강미애가 3명, 아니 4명이 있어요. 아, 우리 엄마 친구 중에도 강미애가 있는데 그 아줌마도 어디 문화센터에서 문학 강좌 듣는다고 하던데.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작가인데 소식이 없더라고요. 혹시? 어디 있는 줄 알아요? 네? 죽었다던데요? 네? 죽었다고요? 네. 알겠습니다. 죽었군요. 그러니까. 저 망명했다나? 망명이요? 혹시 이민은 아닙니까? 아, 이민이었나? 어디로요? 에? 이민 어디로요? 로스앤젤리스? 죄송합니다. 다시 나갔다 올 겁니다. 강미애 씨. 네, 사장님. 청소 깨끗이 하고 있어요. 알겠죠? 네, 알겠습니다. 죽었다고? 나 참. 형, 왜 그래? 미유 씨한테 무슨 문제 있어? 야, 이거. 2층 정리 끝나면 바닥 청소 다시 시켜.
대빈아. 장모님. 다빈이하고 장모님 집에 안 계신데? 가게에 계시나 보지. 당신이 퇴근 전에 전화해서 다빈이 좀 데리고 오면 안 돼? 야, 내가 알았냐? 항상 와 계시니까 오늘도 와 계신 줄 알았지. 가게가 바쁜 날도 있잖아.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냐? 어? 뭐 이기적? 와, 내가 1년 동안 부은 개똥 갈취해간 주제에. 아, 당신 진짜 내 돈 안 내놓을 거야. 내가 갈취야? 당신 생활비 삥땅이 아니고? 삥땅? 조용히 해. 한 번만 더 개똥 얘기해봐. 당신 내가 수정 씨랑 지민 씨 가만 놔둘 줄 알아? 우리는 윤영현, 강인학, 정진수 인터넷 중고시장에 내놨거든? 나갈지 모르겠지만. 뭐야? 아, 끊어. 바빠. 여보세요. 오씨. 하여간 한마디를 안 줘요, 한마디를. 자기는 맨날 자기 엄마 불러가지고 부려먹으면서 혼자 잘난 척은 흥치뿡이다. 에휴. 그렇지. 풍악을 울려라. 그렇지. 좋아. 전하, 소세지가 여기 싸옵니다. 오냐, 누가 못 갔느냐. 장모님이 못 갔습니다. 들어가자. 아니, 근데 누가 테레비를 이렇게 크게 틀어놓은 거야? 어? 장모님. 아니, 자네 운 좋아. 자네 집에서 뭐 하는 거야? 자네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건가? 뭐야? 밥 먹으러 가자면서요? 밥 먹으러 온 겁니다. 한강에? 부장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한강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. 오늘은 제가 삽니다. 내리세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. 뭐야 이게? 비웃지 마시고 일단 드셔보시고 말씀하세요. 예? 라면에 넣고 자 비벼서
이름하여 한태주 세트입니다. 뭐? 시원한 봄바람 맞으면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매운 떡볶이와 라면에 삼각김밥까지 스트레스 푸는 데는 최고라고요. 인정? 인정. 오늘 일 힘들었어요? 매운 걸 다 찾고? 아니요, 정말 즐거웠습니다. 입사한 이후에 최고였습니다. 오늘 하루지만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. 다행이네요, 나한테 배울 게 있어서. 하지만 힘들면 말해요. 언제든지 내근시켜줄 테니까. 힘든 건 제가 아니라 부장님이셨잖아요. 얼굴에 다 티나는 거 아시죠? 계속 무슨 일이 있다. 그 남자 아직도 못 잊었다. 그런 거 아니라니까. 자꾸 기어올라? 에이, 잊으려고 하면 더 생각납니다. 이렇게 매운 걸로 생각을 지우는 것도 가끔은 예? 필요하다고요. 아니라니까. 자꾸 넘겨 짚을래? 뭐? 어쨌거나. 어, 참. 한태수 세트 하나 더 있는데. 잠시만요. 아니요, 됐어요. 내가 사올게요. 밥 다 먹고 있어요. 뭔지 아시고요? 캔맥주잖아. 아, 참. 한태주 씨 운전해야 되니까 아이스크림, 난 맥주. 됐죠? 아이, 부장님. 콜라라도 타주셔야죠. 아이스크림이 뭡니까? 콜라? 부장님! 죄송합니다. 괜찮으세요? 아, 아. 근데 따님이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그 따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? 네, 대표님. 오늘은 차 두고 먼저 퇴근하세요. 엄마 말 없어. 엄마 어디 갔냐고 물어야 될 거 아니야. 같이 가자고 해야 될 거 아니야. 너 왜 아무 말 없어? 엄마. 엄마 어디 가냐고. 같이 가자고 해야지. 너 바보야? 전치야? 왜 엄마 가는데 가만히 있어? 엄마. 너 이래서 엄마 살 거야. 살 거야. 독하고 독해져야지. 거야? 엄마 불러야지. 왜 엄마 안 불러? 나중에도 이런 상황이 내 눈. 엄마 불러야 돼. 엄마 같이 가자고 해야 돼. 절대로 엄마도 치면 안 돼. 절대로 혼자 울리기만 하면 안 돼. 알았지? 어? 마무리는 잘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. 손님 11시까지도 오는데 너 혼자 그렇게 퇴근하고 가면 어떡해. 아, 됐어 인사가. 내일부터 나오지 마.
하여간 자식들이나 동생이나 아이고 모르겠다. 나도 연장금 끝이다. 저기 장사 끝났어요. 형님. 아, 장사 끝났다니까.